어? 뭔가 방금 전에 살짝 멈칫한 게 신호 온 건가? 배신 개발됐어?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백신 개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직도 남았어? 백신 개발이? 올 때가 됐어. 이제 승리 올 때가 됐어. 자, 와주세요. 아, 돌연변이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오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당장 가서 부셔야 된다. 마이쩡, 마이쩡. 오늘 같은 날 더 싸워보자. 가보자. 창세기전이 먼저 출시하냐, 내가 먼저 탈출하냐, 둘 중 하나야. 자, 폭탄이 넘쳐나입니다. 폭탄이 넘쳐나. 레인저 솔저 스나이퍼의 공격력이 500% 증가하고 공격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이 투사체를 가지며 좁은 범위의 AOE를 가지게 되고요. 원더 아틀러스를 지으면 레인저 솔저 스나이퍼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타임머신입니다. 자, 타임머신이 패치가 돼서 역겨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일꾼을 보너스를 만과 오천을 주는데요. 맵상의 모든 좀비와 좀비집이 사라지고 모든 좀비의 체력이 30% 증가합니다. 대신에 웨이브 주기가 1일로 변경되고요. 웨이브가 기준 웨이브의 500%에서 1000%가 옵니다. 즉, 우리는 지금 9일짜리 맵을 보실 겁니다. 이제 9일 뒤에 마개가 옵니다. 야, 잘 생각해야 돼. 9일 동안 마개 온다. 알지? 9일 뒤에 마개 와. 준비 땅 하면 시작이야. 땅. 야, 퍼즈 없이 하려면 바쁘다. 퍼즈 없이 하려면 바빠. 아니,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타임머신 1일차 뭐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손속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다가도 일단 목적 어딨냐? 손속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빨리 해봐.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빨리 해야 돼. 너 지금 바빠. 지금 그런 소리 할 시간이 없어. 어, 집 빨리 지어야 돼.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목재 빨리 먹어주고 테슬라 빨리 있고 어디가 전략적 요충지가 될지도 빨리 알아야 되고. 야, 테슬라 빨리 더 짓고 목재 더 먹고 여기서 목재 좀 더 먹어주고. 야, 서쪽에서 웨이브 오잖아. 발리스타부터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빨리 뽑아. 웨이브 오잖아. 어, 웨이브 안 막을 거야? 그리고 여기 한번 먹고. 야, 서쪽에서 웨이브 온대. 야, 서쪽 웨이브 온다고. 어? 야, 이거 뭐 이제 어떻게 해? 아직 발리스타 업그레이드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 아니, 야, 근데 이거 타임머신 이거 맞냐 이거? 이게 맞아요? 아니, 이게 맞아요? 지금 뭘로 막으라고 근데? 발리스타가 돈이 없잖아. 뭘로 막아야 돼? 야, 연구 속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래로 와버리면 끝인데? 일로 와버리면? 다음 웨이브 오는데? 서쪽에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이거 이러다가 마지막 웨이브 온다는 건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야, 목재 생산량을 더 주던가. 씨, 이게 높아. 아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씨. 아니 업그레이드가 못 따라가잖아. 야 잠깐 농장 필요 없다. 시장부터 올라가자. 아 연구는 어떻게 해줘야지 씨. 아 되겠네. 하다못해 맵이라도 알려주던지. 또 서쪽에서. 아 몰라 일단 해봐요. 최선을 다해봐요. 최선을 다해봐. 원래 이런건 최선을 다하는거야. 아니 그래도 고맙다. 진짜 고맙다. 서쪽에서만 와줘서 고맙다. 고마워. 서쪽에서만 와줘서. 나 다른 쪽은 지금 막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돈이 없는데? 아니 윗선하고 이거 주면 못 땄어. 돈이 안 늘어나는데. 타임머신은 타임머신이네요. 다른 의미로 여러 의미로 타임머신은 타임머신이네요. 안 막아지죠? 안 막아져 이거. 못 막아 못 막아. 그냥 못 막아 이거. 내가 이걸 뭘 뽑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안, 이 시간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연구 안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초반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 목재 짓고 뭐하고 해서 내가 이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 계율을 아예 무너뜨린 거나 안 될까? 그렇다고 뭐 그걸 준 것도 아니고. 여기 일로 오네? 여기 막혀 있나? 여기로 오네? 돈이 만 원씩 가지고는 못 막을 것 같은데. 없는데. 창고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건데. 웨이브 양도 500%에서 1000%인데. 애들 근데 자원도 많이 없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알아요. 저도 마계 3일 전인 거. 내가 모르겠니? 마계 3일 전인 거? 나도 알아. 야, 동쪽은 누가 막아? 동쪽은 누가 막으세요? 동쪽은 뭐 조상님이 막아주시니? 아니 조상님이 막아주신다고 하면은 조상님한테 맡기고. 아니 된다고만 하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막아. 야, 뭐 조상님이 막아주시겠니? 조상님도 힘들어. 힘드시다고.
trying to break through. The colony is under attack. The wolves are under attack. At your service. Reporting for duty. 아, 또 여기 옆에 오네. Units under attack. Our defenses are being attacked. Our buildings are being attacked. Tell me. Let's go. They are trying to break through. Reporting for new orders, sir. They are trying to break into the building. 놀고 있지 않습니까? 놀고 계신 여러분들 일하라. 벽을 더 지어도 어차피 철이 없어서 안 넘. 일단 웨이브가 아직 한참 오시는 중이시거든요. 아직 웨이브가 한참 오시는 중이고 뺄 수 있는 병력은 지금 빨리 빼주는 게 맞아. 아틀라스 못 지어요. 주조소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씨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거 정리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병력들 아래로 빼는 건 힘들 것 같고, 일단 여기 막아놓고 이름 다 팔고 라인 막아서 돌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최대한 힘으로 막는다고 치고, 여기 아래에서 세어 들어가는 거는 커버해줘야 되고, 여기 홀드 라인 잘 잡아가지고 같이 공격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로 무조건 바꿔줘야 되고, 탑도 하이레벨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 있는 솔저들 다 옆으로 빼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이쪽으로 빼주고 아직 여기 위에도 막아야 돼. 여기 보면은 여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애들 빨리 여기서 홀드라인 잡아줘야 돼. 조금 더 위로 빼가지고 옆으로 새는 애들 있으니까 새는 애들부터 잡아주고 이쪽 라인에서 다시 마저 막아주고 여기서 막아주고 여기서부터 막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래쪽 여기에 있는 솔저들 위로 빼가지고 여기다가 더 보내주고 이쪽에다가 솔저 더 보내줄 수 있는 준비해주고 여기 있는 애들 대충 그냥 여기다 타워만 몇 개 올린다는 느낌으로 컨셉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일단 다 팔고 위에는 다 뚫리고 있고 괜찮아요. 일단 뚫려도 돼. 20마리 정도만 여기다가 몇 마리 놓고 다 이쪽으로 내려오고 턱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여기 있는 솔저들 여기 위로 보내고 자 여기에다가 마저 막아주고 위쪽 공간 아직 막고 있고 아직 웨이브 오는 중입니다. 오는 중이에요. 여기 1셀에서 지금 미친듯이 막아내고 있고 아래쪽 있고 우측 정리되고 있고 여기 떨어져도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거 솔더로 나가면서 좀 정리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위쪽에서 살짝 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여기서 막아주기 시작하고 이쪽에다가 솔더 좀만 더 뽑아주고 펄 좀만 써서 다시 솔더 뽑아주고 위로 나가면서 정리 같이 해주고 여기 있는 애들을 부셔가지고 얘네들로 빨리 여기다가 마저 정리 좀 해주고 여기 위에 정리 좀 해가지고 지금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방심하는 순간 게임 순식간에 풀릴 수 있는 게 나는 12시 방향에서 내려온 애들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우위를 점하긴 했어. 많이 우위를 점하긴 했는데 거기까지입니다. 좀 여유가 생길 정도로 많이 잡고 있다 뿐이지 아직도 렉 안 풀리고 그대로인 거 보면은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자 얘네들로 빨리 12시 이제 정리해주러 갑니다. 아직 웨이브 지금 오는 중이에요. 지금 안 끝났어요. 회골 다시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미친 듯이 몰려오던 게 한 번 빠진 것 뿐이. 내가 보기엔 12시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여기 그나마 짤짜리들 좀 끊어주고 있는 거 있고 여기서 라인 유지하면서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가 핵심일 듯? 지금 이 라인? 그러고 나서 솔저 이태밍 한번 뽑아주고 뒷타워에다 마저 넣어주면서 서서히 또 밀리죠? 12시 라인 서서히 밀려요. 봐봐 여기 지금 내 솔저 있는 라인 다 밀렸어 이제. 여기 또 막아야 돼. 12시 갑자기 밀고 들어오죠? 여기 좁은 공간 쥐어 짜주고 석종은 거의 다 끝나가니까 여기 있는 병력도 빼주고 여기 있는 병력도 빼주고 빼서 12시로 돌리고 하아 막은 듯 이러면 막은 듯 9시에 있는 병력들이 빠져나왔으면 막았어. 6시를 여기서 막아가지고 지금 가능했다. 여기 1셀 공간에서 이 벽에 못 붙게 계속 잡아주면서 남쪽이 겨우 이걸로 막고 있잖아 지금. 지금 이걸로 거의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가 가능한 거고 일단은 여기서 진행하는 대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진행하는 대로 바로 가야 될 것 같음. 벽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체이서 눌러서 앞쪽 정리 들어가주고 여기 있는 애들은 체이서 빼지 말고 그대로 냅두죠. 이 정도 돼야 그나마 가능할 듯. 이렇게 해서 12시 정리되면서
충파보다는 그냥 이 친구가 훨씬 독보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있으니까 독보적으로 여기서 가능한 것 같고. 어, 와 근데 10일에 끝나는 맵인 거를 감안을 해도 결국 마지막에 14일, 15일까지 막아야 되네. 그냥 애초에 여태까지 막아야 되네. 그냥 이 일셀 공간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아, 영웅이네. 오늘의 영웅 하이라이트는 이 친구다. 이 친구가 다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쨌든 폭탄이 넘쳐나 가지고 폭탄이 넘쳐나로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이제 미친 듯이 몰려오는 순간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순간이었고, 거의 서쪽으로 좀 웨이브가 많이 와줬던 게 크지 않았나. 계속 서쪽을 때리니까 서쪽에다가 막고 밀고 하다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이 됐을 때 동쪽과 북쪽은 벽으로 계속 시간 끌면서 그 사이에 서쪽과 남쪽에서 라인 보면서 뺄 수 있는 병력들하고 추가로 뽑을 수 있는 병력들을 뽑아가지고 걔네들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 야, AOE 폭탄이 넘쳐나여서 가능한 플레이였다. 좋았습니다, 지지. 엑조디아입니다. 한망기, 크궁, 승범, 번첨, 아틀라스를 모두 건설하면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요. 창고에 의한 저장량이 100% 증가합니다. 고치입니다. 자, 필드에 뮤턴트와 자이언트가 번식을 하는데 이거 마지막에 자이언트 100마리, 뮤턴트 400마리인가 뛰어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친구라 이제 빨리 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엑조디아를 짓고 도망가면 되기 때문에 엑조디아 짓고 도망가자. 엑조디아를 지으면 내 승리고, 못 지으면 어? 어? 오,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나쁘게 사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씩 그 약간 좀 과격한 반응을 하시는 분을 체크를 하다 보면은 저분이 항상 보이더라고. 기다려보세요. 이거 뒤죽기 잔물 아닙니다. 아, 뒤죽기 잔물 아닙니다. 왜 이래? 아, 근데 엑조디아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나오나 이게? 기름통도 멀리 멀리 나가야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석재도 없어요. 다른 자원들은 그래 뭐 100% 양보할 수 있거든? 근데 석재도 없는 거는 좀 많이 심각하고. 아, 이거 엑조디아가 느낌이 지으려고 발버둥만 치다가 왠지 머리 부서지고 쫓겨날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나는데. 살짝 냄새나지. 그 발버둥 치다가 죽는 미래가 저만 느껴지나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 죽고 있는 제 미래가 보였는데 방금.
Mission completed. Attention. Building completed. 전파는 발본 쳐서 이겼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발버둥 해도. 일단 웨이브는 뭐 간단하게 막아줄 거. 농장도 농장인데 여기에 창고 하나 지어줘야 돼. 창고 저장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으니까 커버한다고 치고 옆에 발리 하나 놓고 테슬라 좀 놓고 목재 12를 먹는다고 치고 이쪽에 테슬라 하나 놓고 나머지 올리고 땅은 일단 놓고 그나마 위쪽 땅은 좀 괜찮아가지고 이거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털은 여기 있고 어차피 엑조디아의 탐방기가 있기 때문에 탐방기를 지어야 되긴 합니다. 여기 좀비가 오는 걸로 봐선 이 위에 집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집이 아니고 일반 좀비면 다행이고 일반 좀비네요 다행히. 집은 9시 쪽에 있을 확률이 좀 높고 지형적으로 현시나 이런 쪽은 아닐 거고 남쪽일 확률은 조금 떨어져요. 이 좁은 공간 안에 집이 다 있긴 어렵고 아마 있으면 한 여기 정도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림상으로는 그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외에는 좀 확률이 떨어져. 집이 3시 쪽이면요? 3시 쪽이면 3시 쪽이면 집이 이거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확률상으로는 뭐 어디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조금 그나마 저쪽이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지. 사실 어디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집이란 원래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다. 여긴 근데 막혀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요? 여기 목재는? 그 때문에라도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골맹이 때문에 나가야 될 듯? 어차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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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출하자 그냥. 좀 과감하게 진출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고치여가지고 도련비 안 뜨자. 과감하게 나가죠. 과감하게 안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 진짜 과감하게 안 나갈 이유가 사라졌어. 잠깐 생각을 해봤다가 그러네? 급답히 고친데? 돌연변이는 안 뛸 거고 돌연변이가 뛰기 전에 빨리 짓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그렇다면은 빨리 짓고 도망가서 빤스런을 하는 게 승리자가 아닌가? 누구보다 빠르게 치라는 거 전 잘 모르겠고 집을 더 짓겠습니다. 창고 하나 더 짓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석채를 보러 가겠습니다. 저 석재를 먹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먹고 행복해지자. 먹고 행복해지자. 앞에 있는 돌 하나 더 먹고. 저기가 북쪽이야? 야, 언제부터 거기가 북쪽이었냐? 뭐 하세요? 이게 저기서 뭐 함? 아니 진짜 뭐 함? 아니,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모함? 아니 뭐 그렇게 하시겠다면요 뭐 말리진 않는데. 어, 근데 좀 약간 맵이 어지럽긴 하다. 어, 맵이 진짜 어지럽긴 하다. 8일차 후발리로 막을 수 있는 시간대는 아니잖아. 야, 동쪽 웨이브가 여기는 맞아 근데? 여기일 것 같은데? 거긴 맞아? 양쪽에서 때리는 스타일? 답답하네 맵이. 아, 여기는 철까지 먹어주고 나면은 끝났습니다. 이제 기름까지 먹었잖아요. 여기까지 왜 억지로 나왔냐? 기름 먹으려고 나왔죠. 기름 먹었으니까 이제 엑조디아 완성하고 도망칠 준비하죠. 결국 이 기름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니. 그 와중에 땅은 끝까지 레전드.
자, 한방기부터 올라가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먹을게요. 제가 여기를 먹고 여기까지 나가서 여기를 막고 여기다가 엑조디아를 소환할게요. 그럼 되겠네. 어, 지금 보니까 엑조디아를 소환하는 땅을 만들어 놨네 그냥. 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좀비집 집이 반절이 사라졌네요. 그 쟤들도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집이 반절 정도가 반파됐네요. 쟤들도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별 생각 없이 저기다가 지퍼를 냈는데 집이 반토막 났으니 황당하지 않을까요? 자, 첫 번째 엑조디아 갑니다. 첫 번째 엑조디아 갑니다. 방금 전에 하피가 와서 테슬라 때릴 때 살짝 쫄았어요. 나 살짝 쫄았어. 아, 님들도? 나 다들 마음 비슷하구나? 나 살짝 쫄았잖아 방금. 한순간이지만 그 주마등인지 뭔지 그거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쪽이 뚫릴 것 같아가지고 순화를 보냈는데 보내기 잘했네요. 뚫리고 있네요. 자, 주조소 올라가서 기름 먹을 준비. 다시 집. 저 고약한 베놈 녀석 같으니라고. 여기서 철 5를 더 먹어주면 맛있겠지? 철 5는 더 먹어주죠? 아니 왜 동쪽만 때려? 야, 동쪽에 뭐 있어? 야, 니네 집이 반토막 난 걸 왜 나한테 물어봐? 어? 뭐야, 니네 집이 반토막 났는데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씨, 뭐야 이거? 내 잘못이야? 반토막 난 게 내 잘못이냐고. 아니 집은 니네 집이 반토막 났는데 왜 나한테 승진질이야 이거? 웃긴 놈들이네 이거.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 맞아? 그럼 내가 사과해야지. 미안. 내 잘못인 줄은 몰랐지. 내 잘못이구나? 기름이 이거 하나야, 근데? 기름이 좀 많이 없긴 하다.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네. 이번에 순화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길 잘하긴 했다. 안 넘어왔으면 맞기 좀 힘들었을지도? 여긴 뭐예요? 섬이에요?
섬이에요? 우리 몰래 살짝만 나가볼까 그럼? 우리 그러면 살짝만 나가볼까요? 이거 하나 먹게? 안 풀렸어요. 에이, 안 풀렸어. 얘는 어디 가요? 얘는 뭐 어디 가냐? 이거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 이래서. 석재 생산량이 너무 낮아서 아틀라스가 안 지어져. 석재. 아, 북쪽에서 웨이브인데 이거 어떻게 막지? 예. 됐다. 아틀라스 일단 짓고. 번개총탑 일단 짓고. 야, 어떻게 막지라고 고민을 하지 마. 왜 막을 생각을 해? 어? 야, 막지 마. 막지 마. 그냥 석유 모아서 도망가면 되잖아. 빠스러나면 되겠네. 빠스러나죠? 여기서 오나요,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짓고 빠스러나죠? 이거 짓고 빠스러나면 되지 않을까요? 짜잔! 야, 잠깐만. 너무 건방진 플레이였나, 이거? 잠깐만. 너무 건방졌나? 근데 원래 엑조디아 이런 거야. 야, 원래 엑조디아가 이런 거야. 원래 이런 거야. 꼬우면 지어지기 전에, 뽑기 전에 부시던가. 맞잖아. 꼬우면 뽑기 전에 부셔. 못 부셨으면 내가 이기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단 8,000마리. 8,000마리만 처치하고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지지. 간단하네요. 뭔가 오늘 맵들이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닌데. 어떻게 다 깨네, 근데? 신기하게. 돼지대장간은 오늘 한번 했으니 넘기겠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입니다. 대포동 미사일. 자, 타나토스의 시야와 이 여러가지를 열어줘야 되죠. 타나토스가 범위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하고요. 사거리는 10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공격이 되고요. 유지비는 좀 비싸지만 생산을 해내면 준내 셉니다. 변이 바이러스. 모든 유닛들은 3일 후에 죽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을 뽑으면 3일 뒤에 죽네요. 미사일이 유통기한이 있네. 그냥 지금 인컴 성장세가 못 따라가가지고 좀 많이 힘들 것 같다가 정배인데? 병력이 계속 죽으니까 지금 맵을 진출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스나가 35마리잖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나가는 게 너무 좋은데 쌓이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맵이 엄청 좋아야만 대처가 될 것 같아. 나가서 죽이면서 싸우고 하고 똑같은 거라. 말년병들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지금 철사의 석재 7로는 커버의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야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뚫리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거기다가 기름통 자체도 어디서 구하지도 못했고. 여기까지 있는데 절대 못 나갈 듯? 스나 50마리로 여기를 대처할 수 있을 만한 화력이 안 나오죠.
이렇게 보면 말년 명장이 되게 별로라는 게 오긴 하는데 뭐 그만큼 강해지니까 강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말년 명장이 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까 점심에 먹던 고기를 살짝 물 넣고 안에 간짬뽕 소스도 넣어가지고 졸였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고추장 삼겹살과 이 간짬뽕 소스가 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 지스타 목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올 듯? 그러니까 정확히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킬 듯? 자 가보자. 시즈 모드 오늘 한번 했으니까 넘어가고 방화광입니다. 루시퍼가 미친 AOE 공격을 하는 우리의 루시퍼 가차의 신. 하지만 간부 이상의 좀비 체력은 전부 랜덤입니다. 가보자. 방화광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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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광. Let's go. Let's go. Let's go. 할 수 있다 방화강. 뭔가 시작부터 개빡시게 밀고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것은 방화강이니까 가능한 것이고요. Knock knock. Who's there? A colony. A colony who? A colony who needs a mayor. That's who. 방화강은 가능하다. 레인저로 짠 좀비들 잡아주는 건 좋은데 일단 빠르게 루시퍼로 맵 한번 체킹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해. 맵을 봐둬야 빨리빨리 내가 어디를 먹고 뭘 할지를 결정을 하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진짜 개빡치게 가는 거 괜찮아. 루시퍼니까. 예, 루시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지. 다른 애들은 안 돼. 오직 방화강만 가능이야. 자,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라인을 좀 먹으면서 가고 레인저로 좀만 더 라인 좀 내려가 줄까. 사이사이에 이런 좀 놀고 있는 좀비들은 잡아주고. 여기 뭐니? 좀 놀고 있니? 집이니? 집이야. 집인 거야. 다 필요 없고 진짜 루시퍼는 그냥 잘만 밀어 제껴도 무조건 이득인데? 먹을 수 있는 땅이 너무 많아져. 이것만으로도 이미 OP인 것 같아 루시퍼는. 내가 이렇게 성장을 초반에 꽉 하는데 전혀 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진짜 이래놓고 루시퍼 뽑아버리면 끝이라. 거기다가 이거 테슬라 나가기도 너무 편하고. 힘든다. 루시퍼 도와줘. 루시퍼 도와줘. 그 구덩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혼내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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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구만. 요것이 루시퍼 스노우볼인가 뭔가 그건가. 기가 막히구만. 아 루시퍼 스노우볼
루시퍼야, 뛰어라! 뛰어라! 당장 뛰어라! 뛰어야 한다! 썩었다! 썩었다! 찍! 오케이, 좋았어. 하마터면 하마터면 이대로 나갈 뻔했다. 그 방금 전에 살짝 제사상에 올라간 돼지 머리를 보았어. 보았다니까 진짜야. 제사상에 올라간 돼지 머리 못 봤지. 난 봤어. 그 생전 개 쩌는 모습이었는지 아주 활짝 웃고 있더라고. 아니 글쎄 난 돼지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정말 역대급으로 활짝 웃고 있더라고. 그럼 뭐였지? 표정으로 말하던데.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은 딱 그 표정이었어. 개쩔게 한 그릇 말아먹고 갑니다. 꺽 하는 표정이었어. 아 국밥 한 그릇 진짜 거하게 말아먹고 갑니다. 꺽 찡긋 하는 표정이었다고. 야 맵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깔쌈한 맵이네요. 인컴도 초기 인컴이 너무 맛있고 이런 맵은 그냥 잘 먹고 잘 크기만 해도 무조건 상타 이상이기 때문에 확실히 방어강은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참 루시퍼의 이 맵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 맵 장악력을 무시할 수가 없지. 이 맵을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 주는데 장악력이 없을 수가 없지.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켰어요. 왜냐고요? 1승을 더 쌓고 자러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뭐라고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저도 금방 퇴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마이 한 맵이구만. 내일 250승 찍고 요즘 앱을 할 생각에 벌써부터 지금 아주 즐거운 밤이거든요. 245승을 오늘 찍을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예, 원래는요. 근데 그 머시기니 더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 한 세짜리 공간은 뭐지? 아니 아무리 그 여러가지 일들이 중요해도 새로운 썸네일러 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썸네일러 분이 필요했는데 심지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그럼 당장 모시러 가야지. 이거 뭐 사실상 근데 맵을 지금 이제 최종 방어선이 끝났는데
예. 아 진짜 표정 방송이 끝났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막으러 가야 된다. 에? 루시퍼 저장 데미지였나요? 아 진짜? 나 그냥 석자 보고 당연히 석자 고름. 왜냐면 이게 석재가 지금 타이밍에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줘가지고 당연히 석재라고 생각하고 석재를 골랐는데 아 그랬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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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lony is succumbing to the infection. Yes. 어? 야, 겨우 돌연변이 몇 마리에 쫄지 마. 어? 겨우 돌연변이 쫄지 마. 이거 다 잡았잖아. 지금 이제 공짜야 이거. 얼마나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왜? 심지어 얘네들을 이렇게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얘들이죠? 루시퍼 혼자 다 잡았죠? 원래 이게 가능한 게 루시퍼지. 이거는 루시퍼밖에 안 돼. 창고 위치가 썩기 좋다고요? 괜찮습니다. 썩어도 돼요. 썩어도 그걸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게 뭐다? 우리 루시퍼다. 아, 루시퍼 뛰어봐. 웨이브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때문에 길이 돌아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야? 야, 루시퍼! 루시퍼 뭐해? 빨리 뛰어봐. 뭐해? 개 느려. 야, 루시퍼야. 이씨. 야, 루시퍼야, 이거 막으면 니 탓이다. 끝났죠? 아니 근데 뭔데 동쪽 웨이브가 왜 저 위로 가요? 야, 요즘 배합이 뭐 고장났어? 고장났어? 야 뭔데 동쪽 웨이브가 저 위로 올라가? 아니 야 요즘 대하빌은 동쪽 남쪽 구분 못하니? 애들 상태가 왜 이래? 아 여기도 돌연변이 좀 땡기자. 어 집 좀 썩어봐. 계속 썩혀봐. 돌연변이 좀 잡게. 이 정도 썩었으면 돌연변이가 뛰어야 할 텐데? 안 뛸 리가 없는데? 돌연변이야? 야, 돌연변이 뭐 해? 얘 왜 안 뛰임? 돌연변이야. 야, 돌연변이야. 집을 이렇게 지어줬는데. 뭐야? 아니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썩혔는데 이걸 안 뛴다고?
어, 이건 좀 이상한데. 야, 창고는 어때? 자. 뛴다. 뛰었다. 빨리 와. 기다리다 지쳤잖아. 집이네요. 소리 오는 거 보니까. 좋아요. 자, 좋아요. 나 이제 동쪽 마을로 갈게. 거기는 니들이 소음을 내면서 놀고 있어봐. 알았지? 나는 그러면 동쪽을 막으러 갔는데 기름통 여기다 하나 짓고 루시퍼로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자, 이게 루죠. 이게 루입니다. 느껴지시나요? 루시퍼의 이 강력함이? 느껴져요? 느껴져? 이 루시퍼가 패배라는 걸 알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루시퍼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어째서? 아직 한 마리만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여러 마리를 동시에 뽑기 시작하면 새로운 루시퍼의 세상이 오는 거지. 어, 여기만 막으면 여기가 꽁쳤다니야? 알았다. 알았다. 아, 저기가 공짜 땅이래잖아요. 그럼 먹어야지. 안 먹을 거야? 여기 공짜라는데? 아, 난 대머리 돼도 좋아. 공짜 먹을 거야. 대머리가 돼도 좋아. 먹을 거야, 저건. 나 저거 못 참아. 나 저거 못 참아. 지금 당장 먹고 대머리 될 거야, 그냥. 아, 몰라. 먹고 대머리 될 거야. 대머리가 돼도 좋아. 하지만 놀랍게도 루시퍼는 타워에 올라갈 수 있었다. 놀랍게도 루시퍼는 타워에 올라갈 수 있었고 루시퍼가 올라간 타워는 미친 타워가 되었다. 위에 기름 하나 더 먹으러 가야지. 저기 아래는 맞겠지? 12일차. 아, 아이, 안 밀려요, 안 밀려. 안 밀려요. 밀릴래야 밀릴 수가 없어. 나갔죠. 자, 위에 먹었죠. 자, 여기도 이제 부셔. 자, 이제 여기 왼쪽 위에 도와주러 가자. 오랜만에 보는 개쩌는 맵이네.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인컴을 더 먹어주면 되겠죠? 이 맛에 새벽 몰래 대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맛에 새벽 몰래 대합이라는 거라고.
아니 왜 새벽에 몰래 대합의를 하시는 거죠? 이 맛에 이 맛을 못 잊어서. 아따따. 자, 여기로 루시퍼를 뽑고 루시퍼 네 마리. 한 마리씩 들어가 봐. 좋았다. 야, 남쪽에서 오는 웨이브는 누가 막을 거야? 누가 막죠? 저건? 아, 누가 막긴. 지금부터 나오는 루시퍼가 막으면 되지. 아, 엄청나군요. 아틀라스? 올라가, 올라가. 석재가 부족한데요? 야, 석재? 먹으면 되지! 어? 야, 석재 먹는 게 힘들어? 힘든. 아유. 엄살 피우지 마. 힘들게 뭐가 힘들어. 아, 밀어붙여 빨리. 남쪽 힌드 어디야? 아, 돈 터진다고요?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돈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예? 그 돈이 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어차피 다 어차피 다 그 새벽에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 돈이라는 것은 다 있다 없다 하는 건데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맙시다. 예? 다 그런 거 알겠습니까? 땡! 땡! 아, 에어컨 튼 끄니까 준대 더워. 날씨가 드디어 묻혔구나. 여기도 좀 진출을 해볼까? 15일 차인데 그래도 방어선인지 뭔지 그거 좀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방어선인가 뭔가 그 지어줘야지 좀. 모른 채 할 순 없잖아, 그치? 모른 채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요렇게 지어주죠. 자, 이리 와, 이거 다 부셔, 이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거. 자,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에? 돌연변이가 왔다 갔다고요? 네, 주세요. 돌연변이도 먹고 살아야지. 걔도 맨날 실적 때문에 그렇게 안 뛰고 싶은데 뛰는 애예요. 우리가 이해해야지. 걔라고 뭐, 어? 하고 싶어서 하겠어?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시키니까. 실적이 있다고요, 실적. 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이렇게 날 더운 날, 어? 저, 저기 불, 쨍뼈다 해서 지금 일하는데, 아유. 그러면 KPI 그 빡셉니다. 그 소음 지수, 어? 건물 파괴 지수. 그 다음에 대응도 뭐 이런 거 다 체크하거든요. 엄청 빡세게 이래요, 얘네. 말도 마.
거기다가 어휴 생각해봐 얘네 그렇게 더운 데서 일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우 나는 저렇게 그 100도 넘는 저런 아유 난 저런 데서 일 못해 이거. 일 못해 이거. 심지어 그 옷에 그 듣자 하는 걸로는 냉방기도 안 달려있다며? 아유 저 냉방기도 없이 저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 많아. 이거 뚫릴래야 뚫릴 수가 없겠더라. 그 사람이랑 얘기해봤어요? 에? 선생님이 그 사람이랑 얘기해봤어요? 그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지. 그 사람 본인이 직접 그 이렇게 공표한 게 아니면 중립기어 박으세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선생님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역고소인지 뭔지 그거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싶으면 본인의 목숨을 걸 각오도 있어야 돼. 본인의 진짜 찐 중요한 걸 걸 자신 없으면 함부로 걸면 안 된다. 자신 있어? 그래서 여 위에가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 빡세 보인다고 해서 뭐 빡센 건 맞아 여기? 아이고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루시퍼가 타워에 들어간 순간 이제 자연 뒤에 있는 친구들 다 불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도 뭐 버티고 있고 여기도 뭐 다 뚫리고 있고 벽 다 밀어버리죠 그죠? 벽 다 밀어버리죠. 앞에 체이서 눌렀습니다. 확실히 루시퍼가 타워에 들어가지는 것도 크지만 이 단순 활용만 생각을 해봐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다름. 루시퍼 자체의 화력도 48이면 꽤 높은 편이고 언트 뮤턴트도 되게 힘들어하는 구조고 유일하게 초비를 잡아줄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스나가 그만큼 일을 해주면 되고 사실상 이 싸움에서 달라진 건 없지 않을까. 자 이제 타워에서도 나와서 밀러가죠. 보세요 지금 일반 좀비를 너무 잘 잡고 범위도 꽤 넓어. 이 루시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근본 그 버프입니다. 근본 버프. 왜 근본 버프냐 이 고인물 초빙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 방화광으로 이미 그 레전드를 찍어온 슬리반을 찢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먹힐 정도로 재밌는 아주 좋은 능력이죠. 슬리반도 찢었던 방화광 사전 4승 4연승의 그 엄청난 경기들. 이거 그거 아세요? 루시퍼로 이렇게 얘 때리면은 여기 스플래시로 같이 터지는 거? 그래가지고 루시퍼가 멀리서 불 쏘면은 저기 지나가던 스나이퍼 다 그 폭탄에 터져가지고 으악! 하면 사라지는 거 아세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거. 으악! 한다니까 으악! 자 이렇게 해서 20일 20일자에 전맵 정리가 바로 끝이 나면서 방화광 방화광으로 너무 이지하게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GG. 아 좋았다. 슬리반 찢을 때 살짝 긴가민가 하긴 했었어요. 맵 상태 뭐 적당히 양호하고 말년 병장 오늘 했으니까 넘깁시다. 와 있어 왔어. 감염된 테라
감염된 테라입니다. 자폭맨이 있죠? 할머니 그만! 그만 알아보자. 자, 끝! 아, 오늘 대학원이 여기까지예요. 새벽 몰래 1승은 여기서 끝이야. 할머니 안 돼. 자폭병으로는 할머니 이길 수 없어. 진짜, 아, 뭐야 이건. 뭐야. 또 가둬놓고 패네.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능력은 총동원령. 이거 총동원령은 무능력입니다. 지금 패치가 돼야 돼서 이거는 돌리겠습니다. 버그예요. 그 옵션이 적용이 안 돼요. 좀비는 홀수를 실어야 합니다. 홀수일은 좀비들이 움직이지 않고 짝수에만 활동을 하죠. 변이 바이러스. 하지만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홀수에 움직이지 않는 대신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보트딜과 싸우는 나네. 보트딜 오케이 확인. 보트딜 확인.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하다 보면은 되게 짜증나. 뭔가가 짜증나. 계속 뭔가 투둑투둑하고 뚜까마는 느낌이라. 맵은 일단 좀 뭐라고 해야지? 상당히 정갈한 느낌은 살짝 있네요. 또 뒤주는 뒤주인데 뒤주 같지 않은 그런 뒤주? 아니 뭐 이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헤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문제가 있죠. 오른쪽 위가 집이에요. 집이잖아. 아하, 어서 오시고. 집이었네. 자, 천천히 풀어나가보죠. 어쨌든 홀수일이 되면은 좀비는 멈추고 우리는 빨라지니까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겠죠. 성장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 철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철을 먹으면 반대로 죽을 것 같아요. 저걸 먹으면 살 수 있냐 죽을 것 같냐 둘 중 하나인데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레인저가 곧 사라집니다. 레인저야, 가기 전에 좀비를 조금만 더 잡다 가다오. 레인저야, 안오 된다. 띡! 이렇게 레인저는 우리의 곁을 떠났다. 솔씨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총 한 번 잘못 쏘면 그 지옥이에요. 솔씨가 총 한 번 쏘는 순간 다 죽는 거야 그냥. 미래 없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총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거? 오묘한 땅인데 이거. 끝에 살짝 봤는데. 살짝 뒤로 꺾어서 지어야 되겠는 걸.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를 부시고 철사를 몰래 뒤에서 먹죠. 철사 정도는 뒤에서 몰래 먹어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좀 부셔가지고 관리를 이렇게 진짜. 이 녀석들 봐. 그렇게 레인저도 솔저도 갔다. 우리 곁을 떠났다. 고마웠다. 행복했다. 덕분에 즐거웠다. 철만 모아서 좀비 노을수를 실어야 하니까 대충 진출 타이밍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될 듯? 아마도? 아마 뭐? 글쎄요? 되지 않을까? 좀비는 홀수는 실화에는 언제나 무난무난히 좋아가지고 집쪽만 자극 안하면 될 것 같아. 집쪽만 자극 안하면 무난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후반 성장만 잘 가져가면은 금방 해결이 될 것이다.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밑줄 그어두세요. 좀비는 홀수의 실화에는 초반만 잘 크면 된다. 밑줄 두 줄 찍찍 그어놓으면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석재이긴 한데. 야, 홀수일인데 얘 어떻게 움직여?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움직여? 아니, 이 일반 좀비 이거 사기치는데요? 뭐야?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 안 되잖아, 반칙이잖아 이거. 야, 원래 얼음 땡 할 때 움직이면 반칙이야, 몰라? 땡 하면 움직여야지. 얼음 중인데 어떻게 움직여? 기본이 안 돼 있네 이거. 기본적으로 같이 게임할 때 그러면 안 되지. 반칙하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이게? 그럼 룰은 지켜야지. 반칙은 나빠요. 자, 일단 맵이 상당히 맛깔지게 생기긴 했네요. 그쵸? 정말 맛깔지게 생긴 맵이고, 여기를 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마칼치즈 맵이긴 하네. 야, 이걸 야, 이걸 야,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일단은 서쪽을 계속 계속 밀고 나가야되고, 랜능빌하면서 안 뜬 능력 없습니다. 말년병장이 안 떴었는데 이제 말년병장도 떴고, 사실상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지, 안 뜬 능력을 찾는 것보다는 못 깨본 디버프를 기준으로 찾는 게 더 빠를 듯? 못 깨본 디버프는 꽤 있죠. 혹 평도 못 깨는 디버프가 있어요? 용암의 땅이라든지, 용암의 땅이라든지, 용암의 땅이라든지, 용암의 땅이라든지. 녀석은, 그 녀석은 미친놈이야. 절대 그 녀석을 맨몸으로 상대해선 안 돼. 절대 그 녀석을 맨몸으로 상대하지 마. 자, 타임 스톱프고 맵이 원체 미묘한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관리 진출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맵이 지금 보면은 광활하죠? 이런 맵은 관리 진출이 맞아. 왜냐, 어차피 병력을 뽑을 공간도 능력도 없어 난. 내가 할 수 있는 건 관리를 지어가면서 앞으로 지연지는 것밖에 없어. 이제 스나를 뽑던 석재공방을 뽑던 해서 해야 되는데, 석 이거 시장에 먼저 올라가야 되고. 용암의 땅에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거요? 지금 이런 능력? 타임스토프 정도?
어, 좀 많이 빡세긴 해요. 뭘 해도 빡센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거 정도 밸류 되는 능력 아니면 힘들지? 아마 거의 S급에 가까운 것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레포대라든지 좀비는 홀수를 싫어해라든지. 이거 좀비는 홀수를 싫어해 얘도 티어가 S예요. 이 친구 뭔가 좀 약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9분 티어는 S에 있는 친구입니다.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이 친구도. 약간 보기보다 되게 그 실속 있는 실속파임. 실속파. 약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약해 보이진 않을 수 있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좀 그래 보이긴 해. 뭔가 아 종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딱히 막 또 그게 이게 S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알겠어. 아 그래 뭐 실적이 있으니까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나는 걔가 잘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더라. 뭔가 그래도 그런 느낌. 그래? 그렇게 잘해? 어, 나는 잘 모르겠던데. 그래? 그 정도라고? 아, 잘 모르겠던데. 근데 나와서 이 친구가 현역으로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티어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 친구가 티어가 올라갔지. 왜? 그 멈춰 있을 때 아군 속도가 빨라지는 버프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아 근데 이속과 공격속도 버프를 받아서 그게 컸지. 어쨌든 뭐가 됐던 그 여러가지가 되는 거에서 이제 좀 많이 좋아졌지. 자 좋아요. 이제 스나가 나와야 돼요. 왜? 이번에 동쪽에서 웨이브가 오면은 여기일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불현듯 아래쪽에 위험감을 느꼈어. 나 지금 얘 위기감 상승. 위기감 대폭 상승. 인컴은 9000대까지 끌어올렸어. 위기감 상승. 자, 스나 여기 배치해놨다가 웨이브 올 때쯤에 멈추면 끝내주지. 멈추기만 해봐. 삐졌다. 어? 스톱부 오는 순간 끝이야. 우리 스톱부를 위해서 지금 스나이퍼 나오고 있다. 철도 많이 모아놨어. 어? 시간 공간 넘나들며 동화 나라 지키는 우리는 열두 동물 꾸러기 수비대. 따라라라란 따란딴딴 따라란딴딴딴딴딴 딴딴따단따단딴딴딴딴딴. 어 여기 아래 오죠? 뽀뽀범 뽀뽀범 뽀뽀범뽀뽀범뽀뽀범. 가자. 준비됐어? 고! 지금이야. 지금이야말로 좀비집 부서. 좋아 맛있어. 우마이해. 좀비집 부서. 지금 좀비집에 있는 거 다 뺏어 먹어. 너네 집에 있던 물건 내가 다 털어가. 너희가 뭘 할 수 있지? 너희 집이 무너지고 있고 털리는 걸 몸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야겠지. 알겠어. 그게 지금 너네가 받아들여야 될 운명이야. 지금 근데 스나 많이 뽑아봤자 변이 바이러스 다 죽잖아. 그만 뽑아. 밀어붙일 정도로만 뽑아. 자 빨리 집을 밀어줘. 자 붙어. 8시간 괜찮아. 지금 빨리 정리하면 돼. 좋았어. 야 좀비 니들 좋은데 살더라. 이 자식들 이거 좋은데 살더라. 어?
이거 이 친구들 이거 빠져 이제 당장 도망가. 딱 타이밍 좋죠? 도망가. 좋았어. 아 너무 맛있어. 이게 좀비집? 이게 좀비집에서 나온 음식? 자 여기는 한동안 막아야죠. 그래서 수나를 저기다가 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물 들어가. 자 여기 막아주고. 아 진짜 니들 되게 그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네. 내가 그럼 또 한번 참 교육을 해주는 수밖에. 간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가자! Let's go! Move! 어? 좀비, 정신 들어? 가자. 쭉. 여기 앞에 철이 좀 맛있어 보이네. 스나이퍼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죠?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요. 스나이퍼의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 친구들은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저 친구들이 떠나고 나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맞이하세요. 좋아. 자, 북쪽에서 웨이브. 환승 이별이라뇨. 환승 이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한 거죠. 자이언트 빨리 잡아버려. 북쪽에 서면 근데 일로 오지 않을까? 자 밖에 나간 스나들이 이제 싸우다가 다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포기하죠. 왜? 어차피 쟤네들은 안 돼. 어차피 죽어. 어차피 스나는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 그렇다면 포기하는 것도 필요한 거지. 놓아줄 줄도 알아야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거면은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놓아줘. 줄 건 줘. 줄 건 줘. 근데 말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실제로 진짜 그게 안 되잖아. 어? 아 그게 되면은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하지. 그게 안 되는 건데. 그치?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닌데 말이지. 실제로 나도 옛날에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아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너무 힘들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딱히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거를 알겠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 뭐라고 해야지? 막 부정하게 되고. 좋아요. 가볼까? 지금이야? 지금인가? 야, 12시 뭔가 이상해 보여요? 걱정을 하질 말어. 아, 뭐가 이상해? 시간이 멈췄는데, 세계가 멈췄는데. 어? 뭐가 문제야, 이거? 다 이거 멈춘 대로 밀어내면 되는걸. 타이무 스토프예요, 타이무 스토프. 시간이 멈췄다, 이 말이야.
자, 이 친구들 빠지고요. 자, 여기다가 집 좀 더 지어줘야 되고, 체이스 빨리 눌러서 앞에 나가서 정리 좀 해주고, 여기 있는 에너지 좀 먹어주고. 자,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여기가 왜 힘든지 알아? 왜 힘든지 알아? 집이 아직 덜 밀어져서 그래. 지금 집 앞에 있는 좀비들 잡고 있잖아요. 금방 정리 돼요. 여기 앞에 서쪽에서 쳐들어온 애들 감당 되겠어?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돼. 뭐죠 이건? 왜 안 지어지지 했더니 웬 충격파가 지어지고 있네. 자, 앞에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관리를 좀 많이 지어놔야 돼. 타임스토프는 왜?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간을 벌어줘야 우리가 그 사이에 또 이제 나머지를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 좀 위험해 보이죠? 괜찮아요. 돌벽을 올리고 다시 스나를 뽑아놔요. 스나를 뽑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죠? 조금 이따가 타임 스토프 하면 되죠 또. 괜찮아. 스토프가 있어 우리한텐. 야, 근데 좀 많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어? 다 멈추면 되잖아. 시간을 멈추면 되잖아. 멈추면 돼, 멈추면. 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어? 어라? 문제가 있어. 순화가 안 쌓이네? 잠깐만. 이건 곤란해. 이거는 조금 곤란해. 일단 스토프! 스토프! 스토프, 스토프! 야, 이거 제한시간 안에 잡을 수는 있어? 어? 제시간 안에 잡을 수는 있냐고. 돼? 되겠어? 왜 이렇게 힘들지? 집이 아직 덜 밀려서 그런가? 아니야, 근데 병력이 계속 죽어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병력이 쌓여야 되는데 자꾸 죽으니까 뽑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되게 빡세. 의외로 빡센 디버프임. 지금 원래는 훨씬 여유가 있었어야 정상인데 그냥 자꾸 애들이 죽으니까 없어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거지.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번 시계 밀었다가 다시 반대로 내 차례가 오면은 애들이 다 죽어서 없으니까 한번 또 밀리고 새로 뽑아서 다시 정리하고 또 정리했다가 애들 죽어서 사라지니까 다시 또 베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밖에 나간 애들이 여기를 정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제 죽잖아. 여기 있는 스나만 해도 80마리인데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다. 턴제가 돼서 그래. 턴제가 돌아가면서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괜찮아. 밖에 나간 애들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게 해. 왜? 어차피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애들이야.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시켜놓고 죽이는 게 나아. 맵 정리라도 열심히 해야 돼. 어차피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북쪽에 병력 지금 미리 뽑고 있어요. 마괴가 문제네. 마괴 때 하루 안에 몹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될까 싶네. 지금 밖에 나간 애들도 다 죽기 시작했거든요. 화재포 쓸 수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죽었네? 죽었네? 죽었잖아? 내가 봤을 때 맵 정리를 빡시게 해놓은 게 유일한 희망인 듯?
자, 실례합니다. 쭉 실례합니다. 예, 예,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자, 스톱프 했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밀어내 제끼죠.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필요 없고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언수부터 잡죠. 오케이. 자, 스톱프, 스톱프. 여기 아, 아래쪽에 지금 여기 지금 집에 붙은 애들 많아. 빨리 정리해줘. 내가 봤을 때 지금 많이 위험해. 최대한 마지막 웨이브를. 야, 남쪽 완전 오픈 아니야? 동쪽하고? 너무 오픈인데? 야, 오픈도 너무 오픈인데? 적당히 오픈을 해야지. 아니, 웨이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2시간 남으면 집으로 돌아와야 돼. 얘들은 그냥 여기서 싸우다 죽죠. 돌아와봤자 늦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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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병력들 이거 제한 시간. 아, 근데 이거 끝날 때쯤에는 애들 죽어 있겠는데? 이러나? 시간이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가 않는데. 나만 시간이 없어 보이니? 괜찮아? 아, 일단 버튼을 줘야 되는데. 아니, 스나가 다 죽어서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스톱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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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스톱. 일단 스톱. 일단 스톱했고 스톱한 걸 기반으로 지금 막는 중. 야, 여기도 막아야 돼. 여기 왼쪽 위도 많아. 야, 여기는 막아지겠어? 스나가 죽는데 지금 다? 스나가 죽고 있잖아. 8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잡고 벽을 먼저 다시 지어 뒤에다. 빨리 잡아줘. 시간 많이 없어. 빨리 잡아줘. 다른 라인은 어떤데? 남쪽에서 지금 아유씨. 아유, 여기서 다 이러고 놀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지. 사거리 안에서 지금 멀뚱멀뚱 서있어가지고. 20시간 됐어. 그만 나가. 그만 나가. 시간 끝나요. 여기도 지금 못 밀었어. 못 밀었어. 결국 다 버른 라인 못 밀었어. 오케이, 여기 남쪽은 그냥 나가서 막는다고 치고. 싸우다 죽는 동안에 병력이 더 나올 거니까. 좋아. 여기 있는 애들 일단 다 위로 올라와봐. 위로. 다른 라인들은 다 막았고. 아, 막았다 막았다. 여기 위에도 병력으로 막으면 될 듯. 아니야, 여기도 막으면 될 듯. 여기 있는 철만 먹으면 될 듯.
깨긴 깼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빡시다라는 거를 세상 다시 느끼네. 진짜 어지간한 버프가 아니면 확실히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금 느끼네. 변이 바이러스. 빠듯하다, 빠듯해. 자, 가자! 스톱!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멈춰있는 사이에 남은 좀비를 정리를 하면서 아슬아슬하게나마 클리어가 되겠네요. 빡빡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겼죠? 지지! 지금 스나이퍼가 1000마리가 죽은 거잖아. 1000이면은 돈만 해도, 와, 하나에 300원이니까 30만원? 철이 2천? 와, 돈 진짜 많이 모아가지고 그나마 깼네. 집터가 그나마 좋아가지고 무난히 깰 수 있었던 것 같다. 지지. 디펜스 앤 오펜스의 각이 이게 확실하게 양쪽이 잡힌다니까. 자, 가보죠. 이번에도 맵이 좀 넓직하니 좋습니다. 이번 능력은 과학 승리. 자, 공방률을 짓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학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드코어. 자, 이제 그 신모드인 거죠. 과학 승리 신모드. 유닛이 하나라도 죽으면 멸망인데 그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집안에서 존버만 하면 돼. 존버만. 하드코어 괜찮아. 안 죽으면 되잖아. 안 죽으면 돼. 문제 없어. 집안에 지금 보면은 재료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없는 게 없어. 내가 봤을 때 맵은 좋아. 맵은 꽤 괜찮아 진짜. 진심. 아래서 철 아래쪽에 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Now I'm not pointing any fingers, but I heard somebody around here needs a mayor. 하드코어가 센 게 맞지. 하드코어가 센 게 맞는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지금 맵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엑조디아하고는 조금 색감이 달라요. 엑조디아는 건물을 다 지어야 되는데 얘는 공방을 지어놓고 버텨야 돼요. 기술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주선을 쏴서 올린다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적인 느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좀 가격이 비싸져 있어가지고. 자, 목적물부터 올라가고. 문제는 땅이 꽤 넓다인 거고, 어? 장점은 땅이 꽤 넓다입니다. 오케이? 문제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맵이네요. 맵이 참 맛있네요. 거꾸로 말하면 레인저가 죽지 않아야 되고, 레인저가 하나라도 죽는 순간 게임은 끝나고. 목재도 조금 더 먹어줘야 되고. 석재도 좀 많이 먹어줘야지. 괜찮아 괜찮아. 석재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잖아. 위에 제재석. 자, 첫 번째 웨이브 오는데 이제 발리스타 기술 줘야지. 발리스타 기술 줘야지. 어? 공방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줄 건 줘야지. 봐봐, 첫 번째 웨이브가 아직 올려면 좀 걸리고 나머지 올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마저 해결하고 인컴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마저 먹어주고 발체 좋고 자, 서쪽 라인도 커버 좀 해주고 다음에 창고 하나 들어가고 싶은데 창고 들어갈 자리가 미묘하고 여기 농장이 내가 보기엔 되게 미묘하니까 여기 테슬라를 잠깐 부시고 옆으로 돌리고 괜찮아 괜찮아 잠깐 정도는 괜찮아 거 위에 집 확인 오케이 오케이 위에 집 확인했어 개빡시게 막을게 어 개빡시게 막을게 걱정하지마 알았어 알았다니까 자 레인저 다 일로와봐 서쪽 밀어야돼 자 그리고 석재공방을 좀 빨리 올라가면 좋지 과학 승리잖아 내가 보기엔 여기 올라가는게 낫겠다 자 레인저로 사이드 좀 깎아주고 빨리 자 위쪽에 개빡시게 지어 벽을 아무튼 좀 빡시게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주는 느낌을 주는게 좋고 그렇지 위에 초비호거나 이런 것들도 뭐 어느정도 이해해줘야 되는 범주 내에 있는거고 창고 여기 하나 올라가서 저장용 좀 올려서 살려주고 공격 공간도 어느정도 막아놓을 수 있는 공간 막으면서 이제 라인 빼고 여기 있는 목재 부셔서 이쪽으로 라인 좋게 먹어주고 조금이라도 점점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점진적인 성장을 해주고 자 레인저 조금만 아래로 돌려서 여기 앞에 정리 곧 있으면 석재 공방 업그레이드도 끝나 자 발리 하나 더 배 속에서 발리를 넓게 깔아가면서 자 이 타이밍에 동쪽 웨이브 오는 거 좀 여유있게 막을 수 있게 벽 좀 지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인저로 계속해서 이 사이드를 깎아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 좋아요 사이에 감시타워 하나 올라가주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자 계속 올라가고 동쪽은 무난하게 막고 있고 남쪽 공간 확인돼 있고 중간에 이제 에너지 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인식했죠? 그러면 살짝 저거 하나 부시고 여기 앞에 있는 이것도 식량 하나 부시고 여기 에너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 들어갈 때 크게 문제없는 선 안에서 여기 놓아가면서 여기 농장 하나 짓고 아래쪽에 발리스타 지으면서 테슬라 이어주고 테슬라 이어주면서 레인저로 또 여기 아래 정리 좀 해주고 아래쪽에다가 발리스타 하나 지어가지고 아래쪽 커버 좀 해주고 자 여기 발리 둘레까지 들어가서 라인 이쁘게 깎고 앞에다가 정리 깔끔하지? 자 이러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뭐 할 수 있다? 집을 더 지을 수 있죠 아래쪽 철목으로 내려갈 준비하면서 여기서 이제 석재를 어떻게 먹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석재도 좀 이쁘게 먹어주고 그리고 나서 창고가 여기쯤에 하나 들어가주고 여기 끝선엔 발리 두 개 더 넣어주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레인저 한 마리도 죽으면 안 돼 레인저는 죽으면 안 됨 자 발리스타 좀 더 아래쪽으로 이쁘게 깎아주고 여기에 집 더 넣고 이제 주조소 업그레이드 할 준비하죠 주조소를 빨리 지어주면 좋아요 남쪽 웨이브 그래, 제일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왔잖아 이제 예상했잖아 우리
예상한 범위 내에서 왔잖아. 아, 레인저로 이거 먹고 여기 부셔버리고 아래쪽에 테슬라 지어서 플라인 빠르게 커버할 준비. 자, 레인저 뒤로 빼면서 아래쪽에 벽. 자,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뭐? 돌연변이. 돌연변이 뛰는 순간 끝이다. 그러면 돌연변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여기는 철을 먹고 빨리 철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데 이게 쉽니? 이게 쉬워? 그럼 어떡해? 솔져? 일로 와봐. 야, 근데 내 생각인데 지금 앞만 봐도 땅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냐? 남쪽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높은 확률로 커브해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너 짬바 있잖아, 짬바. 니 짬바 무시하면 안 되잖아. 어? 감이라는 게 있잖아, 감. 대충 약간 좀 쎄하다 하는 느낌. 와, 존나 비싸. 미친 거 같이 비싸. 철은 일단 심먹. 자, 감은 언제나 맞죠? 감에 맞춰서 여기 앞에 정리. 돌집 올려서 인컴 업. 인컴 업. 자, 빨리 잘하고 있어. 인컴 업. 야, 하드코어야. 하드코어야, 기억해. 솔더 소중해. 솔더 죽이지마. 솔더 죽으면은 솔더 다신 못 만나. 영원한 이별이야, 영원한 이별. 알지? 솔저 큰 결심 시키지 마. 얘기했어. 솔저 이별하는 순간 영원히 못 만나. 자, 여기 농장 먹어주고요. 이제 주조도 올라가서 최종 백신 개발 준비. 자, 여기에 이제 뭘 준비한다? 돌연변이가 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준비. 그리고 돌연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라인업 구축.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저게 제일 중요한 거. 돌연변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라인이 구축이 되냐 안 되냐가 진짜 중요해. 마침 또 웨이브가 서쪽이죠? 이번에 돌연변이 무조건 뜁니다. 안 뛸 수가 없어요. 내가 돌연변이어도 뛰어. 이건 이걸 안 뛰면 멍청이야. 이걸 왜 안 뛰임? 지금 뛰어야 이길 수 있는데. 돌연변이 입장에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뛰어야 돼. 지금 안 뛰면 돌연변이 기회 없어 이제. 100% 뛰지. 안 뛸 수가 없지. 스나이퍼 위로 올리고 당장 여기 막으러 가야 됩니다. 이걸 참아? 돌연변이가 이걸 참는다고? 거짓말 하지마. 돌연변이가 이걸 참아? 나 이거 참는 돌연변이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야, 돌연변이가 이걸 참는다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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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저는 언제나 선생님을 믿고 있었고요. 선생님이 언젠가는 그래도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저는 항상 선생님을 믿고 있었죠.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멸차. 됐어.
이제 불멸자까지 올라왔으면 앞에 돌연변이가 뛸지도 모르는 라인 라이너. 예스. 돌연변이가 뛸지도 모르는 라인업에다가 이제 이것만 해놔. 집 안 밀어요. 과학 승리입니다. 선생님, 과학 승리가 뭔지 모르세요? 과학 승리. 어? 과학 승리는 말이죠. 그 전투를 하지 않아요. 과학 승리는 이렇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과학 승리죠. 갑자기 근데 여기서 돌연변이가 뛰어버리면? 그래서 지금 돌벽을 올리는 거죠. 미쳤어? 야 스나야 너 미쳤어? 너 누가 게임 그따구로 하래? 어? 야 니가 이타치야? 약간 방금 전에 투수 같은 스나가 하나 있었어. 내가 다 봤어. 투수 같은 스나 이거. 원래 슬쩍 지금 이상한 짓 하는 이거. 와. 빨리 터에 들어가. 그렇지, 돌연변이 왔지만 스나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정리됐고 볼터로 바꿔.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야 여기 안 불안해? 난 여기 불안한데? 개 불안하지 않아? 돌연변이 한 마리 또 뛰었고 하이레벨. 자 위에서 오는 웨이브와 함께 돌연변이 옆에도 같이 오지만 잘 막고 있고. 집 안에 기름통이 하나 있나? 여기 있네. 오케이. 내 생각엔 여기가 되게 위험하지 않나. 그쵸? 잘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땅이 아닌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막아. 더 이상 나가지 마. 더 이상 나갈 이유가 없어. 우리가 나가지 마. 그냥 평생 집에서 살아. 과학 승리잖아. 과학 승리인데 왜 나가려고 하는 거야. 나가지 마. 곧 있으면 이제 맵에 있는 모든 좀비가 사라져. 알겠어? 남쪽에서. 안 그래도 남쪽에서 올 것 같아가지고 남쪽에다가 개빡시게 지금 짓고 있어.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지어놨어. 좋아. 아 막아. 하드코어잖아. 단 한 마리의 스나이퍼도 죽이지 마. 나 탐망기로 이제 봐봐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남부 어디서 와? 여기서 올 거 아니야. 끝났다. 아 끝났어요. 이제 다 막았습니다. 라인에 사우지포 몇 개 지어주면 되지 않나. 완벽 끝 자체였죠. 완벽한 과학 승리였다. 그리고 이번 맵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과학 승리는 팩트로 얘기할게. 팩트. 맵이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맵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출이고 나발이고 뭐고 맵 정리고 뭐고 없습니다. 맵발만 잘 타면 과학 승리는 가능하다. 아시겠어요? 메모해 두세요. 과학 승리는 맵발이다. 후반에 주조소를 빨리 못 올라가면은 한 16일까지 가야 되는데 16일까지 가는 웨이브가 좀 빡셈.
아, 이제 다 하이레벨로 바꿔서 특종들 먼저 위주로 잡아주고 여기 아래쪽에 나집고 지금이 제일 이상적인 땅이죠. 나만의 공간 먹고 집안에 돌, 철, 개 많고 아 집안에 있는 것만 먹고 있는데 지금 돌이 38, 철이 11이야 이 정도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냐고요? 아, 예, 기다리면은 이제 그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그 승리하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끝이야. 어? 뭔가 방금 전에 살짝 멈칫한 게 신호 온 건가? 백신 개발 됐어? 아닌가? 아직 안 됐나? 백신? 자, 웨이브 막았고. 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 야, 백신 개발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야? 아직도 남았어? 백신 개발이? 안 되는데? 15일이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제가 진짜 이런 것까지 안 쓰는데요. 특별히 제가 철조망 함정까지 깔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버티기 위해서. 진짜 제가 이런 거 안 쓰는데요. 하드코어는 제가 죽여도 끝나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거. 어떻게든 존버해. 홀점원까지 깔아. 이번 웨이브만 깔끔하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어. 불안하니까 빨리 막아줘. 제발 막아줘. 돌변 뛰어도 괜찮아. 돌변 정도는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돌변도 못 막을 정도로 능력이 없지 않아. 됐어. 두 마리가 뛰어도 막을 수 있어. 사지포가 있잖아. 아니야 사지포도 있고. 이럴까봐 철조망도 깔아놨잖아. 집에서 오는 것까지 막으려고 철조망에다가 사지포까지 다 깔았잖아. 아 이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한 거야. 자 15일 왔어요. 이제 15일에서 과학 승리 슬슬 뛸 겁니다. 올 때가 됐어. 이제 승리 올 때가 됐어. 자 와주세요. 와주세요. 약속과 승리의 15일. 아 돌연변이 지금 망할 것 같으니까 미친듯이 뛰어오죠.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지금 당장 가서 부셔야 된다고 왔지만 돌연변이 바로 컷. 컷. 어이 응? 아 백신 개발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자 백신 개발 완료됐고요. 자 보시면 맵에 이렇게 좀비가 많이 있지만 픽픽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과학 승리가 끝이 나겠습니다.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맵에 있는 모든 좀비가 사라지고 그 좀비 바이러스를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우리는 아주 쉽게 지구를 지킬 수 있죠. 근데 한 명 뭐예요 이거? 1? 1 뭐죠? 1 감염된 식민지 주민 1 초반의 테슬라 1.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과학 승리가 승리가 되겠습니다.